안녕하세요. 스티밤 동산 그룹의 애슐리,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또 이렇게 잔디밭에 나와서 찍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? 저희가 이제 파크는 자주 오지만 네. 여기는 파크가 아니라 브렌트드에 있는 사우스야드 세일즈 센터에 와 있습니다. 네, 바로 뒤에 보이실 텐데요. 약간 시크릿 플레이스. 근데 멍멍이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. 맞아요. 네. 진짜 공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렇습니다. 네, 여기서 저희가 오늘 한번 나눠볼 이야기는요, 브렌트드의 절찬리에 판매 중인 프로젝트 두 개가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사우스야드와 이 브렌트드 블락,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격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양을 먼저 시작했던 건 이 사우스야드가 먼저였긴 했어요. 맞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블락이 먼저 분양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, 비공식적으로 연초, 작년 말, 이번 년 초에 시크릿하게 네. 분양을 시작했었습니다. 조용히 했었죠. 조용히. 몇 채만. 일부만. 매물, 네, 네. 매물만 이렇게 했었는데, 이게 페이스 1 중에서도 이제 타워 B가 그렇게 했었고, 사실 타워 A는 2년 전에 이미 분양이 다 끝났었기 때문에 네. 완판됐었죠. 맞습니다. 네.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었던 프로젝트고,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계십니다. 그러면 사실 이 두 프로젝트가 이렇게 핫한 이유는 사실 이 위치도 한번 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브렌트드가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,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자동차 없이도 스카이트레인이나 버스로도 다니시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. 맞아요. 다운타운도 가깝고 네. 놀벤 웨벤 가실 일 있으면은 맞아요. 네. 손쉽게 가실 수도 있고, 하이웨이 원하고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동쪽으로나 서쪽으로의 이동이 비교적 좀 자유로우신 거고, 그다음에 차량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스카이트레인 역과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치적인 메리트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좀 주변에 올라오는 새 건물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잘 정돈된 그런 도시. 그렇죠. 네. 그런 느낌이 있죠. 아무래도. 맞아요. 네. 네. 그리고 이 브렌트드 몰도 기존에는 굉장히 좀 칙칙하고 어떻게 보면은 노후된 그런 느낌의 그쵸. 몰이었는데 이게 지금 새롭게 네. 탈바꿈한 부분도 있고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그런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. 브렌트드 사실 뭐 저희도 여전히 젊지만 저희보다 더 어리신 저희 팀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. 네,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. 어떻게 많이들 선호를 하시나요, 이 브렌트드? 아, 네, 좋습니다. 좋은 의견이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뭐 지니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브렌트드 일 아니면 크게 뭐 나올 일은 아니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런데 저희가 뭐 다운타운을 가거나 이렇게 놀러 가거나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. 앞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요. 20대 분들 특히나 또 부쩍부쩍 버리는 그런 좋죠, 다운타운 바이브를 원하기 때문에 다운타운 저희도 스틸 원합니다.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집값도 그렇고 약간 비싼 감이 있잖아요. 그쵸. 네, 그래서 사실 이게 첫 집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일 수가 있는 그쵸. 게 네,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다운타운 이제 새 분양하는 프로젝트들은 좀 많이 비싸죠. 그쵸. 예. 네. 그리고 이 지금 분양가가 지금 원베드가 사실 60만불에서 70만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다운타운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연식이 있는 원베드를 보시게 될 테니까 어메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새 집이 좋다라고 하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옵션이죠. 맞습니다. 브렌트드야 사실 뭐 모든 분들이 교통 좋고 위치 좋고 동네 좋고 다 아실 테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브렌트드 블락 그리고 사우스야드 전격 분석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이 두 프로젝트의 공통점을 한번 저희가 먼저 짚어볼까요? 네, 둘 다 이제 마스터 플랜이죠. 오, 맞아요. 네. 네. 블락은 총 6동이 들어오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사우스야드는 총 5동이 들어오게 됩니다. 맞습니다. 이 지금 앤썸의 사우스야드 같은 경우는 총 8에이커 규모의 이 마스터 플랜이고 그중에 중앙에 1에이커 상당의 공원 그리고 약 6만 스퀘어핏의 리테일과 오피스 공간들이 들어온다고 해요. 네, 그리고 블락도 굉장히 비슷해요. 총 7.9에이커 상당의 마스터 플랜에 5만 스퀘어핏 상당의 그린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4만 4천 스퀘어핏짜리 그로서리 스토어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게 또 굉장히 크네요. 그쵸. 네, 그로서리 스토어가 사실 브렌트우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
있는 홀푸드 있고 그리고 세이프웨이까지는 조금 더 도보로 가셔야 되는데 맞습니다. 블락의 바로 그 아래에 그로서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장 보시기에도 용이하실 것 같아요. 네, 엄청 편리하죠. 네. 그래서 공통점은 두 개 다 마스터 플랜이다. 맞아요. 네. 그리고 또 1에이커짜리 공원이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네. 블락은 차가 없는 단지. 오. 네.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걸을 수 있게끔. 그쵸. 단지 안에서는 차가 다 지하로만 다니고. 지하로만 다니고. 위에는 싹 다 이제 차가 없는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너무 또 블락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센터가 또 바로 앞에 있죠. 있죠. 네, 들어오죠. 이 브렌트우드 동네 발전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게 지금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사우스야드의 1에이커 공원 그리고 이 브렌트우드 블락의 또 앞에 커뮤니티 생기는 센터. 네, 커뮤니티 센터가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이용할 수 있죠. 네. 네, 그렇다 보면 다른 동네에서도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 사실 이 상권도 또한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. 블락도 그렇고 이 사우스야드도 그렇고 이 상권들이 많이 좀 이제 형성이 될 텐데 기대가 되는 게 실제로 제가 그 아파트에 살면서 바로 아래 카페를 가거나 하는 일은 안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내가 그 아파트에 살면 그런데 친구가 놀러 왔다 그러면 우리 그 카페에서 만나 라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야 너네 아파트 단지 너무 좋다, 이런 역할을 하는데도 뭔가 한몫할 수 있을 그쵸.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나도 이 아파트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그쵸. 들게끔 그러면 또 다른 점이 또 두 개가 뭐가 있을까요?